네, 황교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헌정 사상 첫 또는 최초 경력을 다수 보유했습니다. 헌정 사상 판사 출신 첫 여성 국회의원, 헌정 사상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지역구 5선 국회의원 선출, 헌정 사상 첫 여성 집권 여당 대표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게 됐습니다. 누군지 짐작 되시죠? 자, 진작에 오래전부터 추다르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입니다.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랜만에 뭐 자연인 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지난해 12월 한 중순쯤에 사의를 밝히고, 이 검찰 개혁이 끝까지 마무리돼야 되는데,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예. 네,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 퇴임 이후에, 좀 저의 그동안 이 검찰 적폐 청산안에 맨 앞장에 서 있어서, 예. 정말 나날이 심신이 힘든 그런 상태였는데, 예, 예. 좀, 저 나름의 치유도 하고, 예. 있다가, 또 최근에 정말 이게 화룡점정처럼 교수청이나 이런 것들 과제들이 순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견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좀 쉬시는 거긴 한데 마냥 쉬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예. 저 그리고 요즘 그 네. SNS에 또 글도 많이 올리십니다. 좀 뭐. 검찰개혁뿐이 아니고요. 뭐 경제, 네네. 부동산, 환경 다양한 이슈들 의견 내시던데요. 네. 이렇게 하시려면 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또 예. 그 함께 우리 사회 대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예. 고민하고 또 서로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이 또 예, 정치하는 사람들의 또 막중한 책임감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박범계 법무장관이요.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습니다. 역대 네 번째고, 이제 앞서 두 번은 이제 수전 장관께서 하셨던 거고. 네. 이번 수사권 발동 필요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였는데요. 예.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이제 원래 한 몇 달 동안, 대검 부장, 감찰 부장과 또 예. 감찰 부장을 보좌해온 임원정 검사가 그 기록을 꼼꼼히 조사를 했던 거고요. 또 예. 수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 공소장까지도 준비를 한 사안이거든요. 아, 예. 네. 그렇다면 이걸 그 대검에서 그 임원정 검사로부터 사건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렸는데 그 꼼수를 따끔하게 질책을 하면서 바로 이 임원정 검사에게 수사 기소를 전담시키는 대일이었는데 예. 그 점이 좀 아쉽죠. 좀 우회한 지시를 하는 바람에 지금 뭐 결국은 이 공소시효를 다 경과하도록 그러니까 뭐 자동 무혐의가 돼버린 거죠. 예, 어제 자정으로. 아쉽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렇더라도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제 그래도 박 장관 입장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결론을 원하셨을 텐데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뭐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 났고요. 왜 이런 결론 나왔다고 보십니까? 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예. 6개월간 했던 검사를 예. 그 입을 봉쇄하기 위해서 수적 예. 열쇠로 만들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검 그 검찰총장 그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대검 차장이 예. 이 사안을 모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지난해 저의 지시를 받아서 예. 이것은 부당한 인권 침해 방식을 수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증언을 연습을 시켜서 예. 수감 중인 그 약점이 많은 재소자를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증인의 약점을 이용한 그래서 그 재소자가 원하는 증언이 나올 때까지 예. 실수 없이 이제 증언을 하도록 반복 소환을 했고 예. 또 그 재소자들을 뭐 정보원으로 제보자로 활용한 그런 수사 기법
이런 것들은 근절이 돼야 된다라고 예. 이제 해서 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이게 이제 그동안 검찰 적폐가 국민 앞에 다 노출이 되면 그 조직 상 상당히 위기다라고 예. 똘똘 뭉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다 동의를 하는 예. 정말 조사를 했던 검사는 제끼기 위해서 네. 그 사건 자체를 모르는 그 6인의 다른 그 연구관, 대검 예, 예. 연구관의 회의를 붙여가지고, 임원정 검사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그 박범계 장관께서 대검 부장회의라는 공식 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라. 예. 이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지 말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그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인데 예. 오히려 부검장 회의를 갖다 붙여서 그것을 우회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그동안 부검장 회의는 뭐 시시때때로 모여서 이 반개혁적인 의견을 내고 개혁을 뭐 저항을 했던 예. 그런 그 회의체였거든요. 그래서 또 뭐 그 어제 그저께 보면은 모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까지 출석시켜서 예. 발언을 들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 정작 이 모해 위증을 한 그 모해 위증을 당했다. 예, 라고 한 당사자 제소자들은 출석시켜서 그 경위도 듣지 않고 예. 그 증언의 신빙성이 있는지도 묻지 않았던 예. 편파적인 그런 그 일을 벌인 거죠. 예. 상당히 그 자체도 그 자세 자체도 반개혁적인 겁니다. 예. 네. 예. 방금 말씀하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박범계 네. 장관이 이제 법무부 대검 합동 감찰 지시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회의 내용 유출된 것도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 합동 감찰 뭐. 이거라도 좀 뭐 용두사함이 안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은 대검이 예.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아, 예. 지난해 이미 그 예. 인권수사 제도 개선 TF를 만들어서 감찰을 다 한 거예요. 예. 정말 그 제소자들을 편의 제공하면서 예. 이 회유하고 하는 부분이 그 대소자들을 상대로 한 그 정밀한 그 조사를 다 마쳤어요. 예. 여론조사, 대면조사 방식으로. 예.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고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예. 이것이 나쁜 수사 관행이 이미 뿌리 깊다. 이게 적폐다라고 예. 이미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에요. 그것은 지난해 이미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에. 예. 이 지금의 이 한명숙 전 총리에 관련한 수사 검사들의 모해 위정 교사 혐의를 비켜가기 위해서 예. 제도 개선 쪽으로 방향을 트는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은 정확하게 감찰을 하고 예. 감찰 결과를 가지고 오고 별개로 제도 개선 트랙은 별도로 가동을 하세요 해서 9월에 예. 이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했던 걸 지금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그렇게 약속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공연불로 만들어버리고 안 지키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라임 사건의 김봉현 피의자를 피고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바로 검찰이 그런 다시는 나쁜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저에게 약속한 그 순간에도 예. 사실은 김봉현 씨를 수십 회 반복 소환해서 제보자로 활용하고 위증을 강요하고 했던 것이죠. 그게 이미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절대 고치지 못하는 집단이다 하는 것은 예. 지난 1년 내내 보여준 것인데 이제 다시 이 사건을 얼버무리려고 그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께 작년에 했던 그 방식을 또 써먹는다 하는 것은 예, 예, 예. 작년에 했던 약속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고백하고 같은 얘기예요. 예. 네. 네. 방보선의 출발새 아침 지금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04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 장관님. 네. 검찰개혁 아까 그 물러나시면서요. 그 법무부 장관 그 좀 약간 후회되시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이제 중수청 이 설립까지 좀 지켜보시고 네. 하지 못한 거가 좀 아쉽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중수청까지는 꼭 세워줘야 검찰개혁 어느 정도 바탕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수사 기소를 그 한꺼번에 가지 수사권, 기소권, 심지어 예. 영장 청구권 가지고 있으면서 예. 사실은 수사 전문성을 검사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예. 영장을 치겠다 앉혀놓고 장시간 불러서 그 무리한 수사를 하고 그러면 다 위축이 되고 겁을 먹죠. 예. 네, 그러면 술술 불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예, 예. 작성한 조서를 법원 가서 굉장히 그 높은 그 증거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대접을 받고 하기 때문에 예. 뭐 수사의 전문성이 필요가 없어요. 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예. 그래서 인권 침해적인 방식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다 다른 나라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죠. 예. 또 그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우리도 이미 형사소송법 만들면서 70년 전에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나서 경찰은 경찰답게, 이 검사는 검사답게, 검사답게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적법성 통제, 예.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수사권 남용은 없는지, 법률 적용은 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기소에 예. 그 부합하는 그런 증거는 찾아내는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법률가로서 뒤에서 봐주는 그런 역할이 검사가 하는 원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 원래 검사의 역할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왔고 예. 그것이 마지막 단계가 이제 중수청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걸로 예. 완결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 중수청 이 신설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 네. 이것 때문에 반발로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요?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뭐 덮치하고 싶어서 나갔다고 봐주는 거죠. 기획된 예. 사표 아니었나 분작을 누구나 하죠. 예. 네. 또 윤찬 총장이 뭐 사퇴 앞두고 뭐 미국의 검찰 전설이라는 그 인물 전기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 행동은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우리가 92년에 그 정치 군인 시대를 국민이 끝냈습니다. 예. 30년이 지나서 이 촛불로 그 민주주의를 회복한 나라에서 정치 검사로 그 등장을 하는 아이러니를 스스로 저질러면서 예. 그렇게 멋부리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오히려 그 세르지오 모루라고 브라질 네.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브라질의 그 검사 예, 예. 법무부 장관도 지냈죠. 예. 그런 검사에 훨씬 더 그 가깝죠. 미국 같으면 아까 얘기한 그 그런 그 검사 같으면 예. 사실 미국의 그 로버트 모겐소라는 뉴욕 그 검사장은 네. 이 미국에서는 직접 선출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국민이 그 지역의 주민이 예, 예. 그래서 선출 방식으로 민주적 통제를 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처럼 그런 비민주적이면 그냥 쫓겨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을 명언 중에 나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 선출로 뽑힌 검사장은 조직에 네. 충성한다 그런 망언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민주적 통제를 철저하게 받는 그런 미국의 검사에게 예. 비견을 할 자격조차 안 갖추고 있는 거죠. 예. 자,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자, 추 장관님 지금 시간이요. 네. 지금 그 잠시 뒤에요. 지금 질문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네, 네. 잠깐 좀 쉬셨다가. 8시 장각에 인터뷰 조금 더 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8시 장각에. 네, 황보선의 출발자 아침 잠시 8시 장각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자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인터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자, 윤석열 전 총장이요. 지금 뭐 대선 지지율 조사해 보니까 뭐 거의 40% 육박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네. 윤사모라는 모임도 생겼고 2만 명 회원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 현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치 않죠. 정치 중립을 예. 그 생명으로 여겨야 되는 검사로서 예. 이 정치 검사가 되는 것, 더군다나 검찰총장이 그러하다는 것, 사실은 되게 비정상적인 거죠. 예. 네. 이건 거의 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언론이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다 배제하고 예. 거의 그 신비주의에 가깝게 키워준 면이 예, 크고요. 결국은 예. 이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언론의 책임, 언론의 검증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고요. 예. 제가 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을 받아서 여러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보니 예. 검찰 내 이 특수수사 인맥이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검찰 조직 내에 윤사단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들어가서 정말 보니까 그 예. 말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로 드러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다수의 묵묵히 그 일하고 있는 형사 공판부 검사들을 예. 그 발탁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좌절감이나 이질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비정상 인사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했었는데요. 예. 이런 것이 과거 그 군대 환화회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언론이 또 야당 정치권이 키워서 이제 불러내니까 네. 이게 뭐 윤사모라는 그런 모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예, 예.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검찰당이라는 그런 지적도. 결코 그 과장된 말이 아니었다. 예. 사실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는 브라질 사례처럼 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장관님, 그 사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뭐 역사 퇴보시키면 좌시하지 않을 것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아까 제가 초반에 그 말씀드린 그 SNS에 네. 이제 다양한 분야 또 뭐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의견도 내시고요. 네. 또 그런 상황인데 또 제주 가셨을 때 뭐 시대 부름 있어야 나설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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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맞설 사람 추미애 전 장관이 적임자다. 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네. 그리고 박용진 또 민주당 의원이요. 네. 추 전 장관께도 대선 주자로 나설 거면 밝혀라 이렇게 또 촉구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좀 조만간 대선 대권 출마 여부 혹시 밝히실 계획 있으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네. 이제 지금까지 한 오전에 정치를 하면서 예. 우리나라 현대 정치에 있어서 어떤 굵직굵직한 그 장면에 제가 항상 역할을 하면서 예. 있었어요. 그 중간에 예. 사진 한 장이지만 저로서는 시대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그런 자세로 임해왔고요. 예. 그래서 또 앞으로 새로운 시대 정신에 누가 얼마나 부합한지 국민들도 꼼꼼히 지켜보셔야 되고요. 예. 또 언론도 제대로 전달해 주셔야 되고 또 정치인 스스로가 시대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국민들께서도 인정하고 부르시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제가 예. 뭐 그런 뭐 권력 야욕 이런 걸 드러내고 예. 뭐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 있는 그대로 뭐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은 네. 그러면 뭐 시대의 책임을 다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시면 뭐 나설 가능성도 예, 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언제든지 제 역할이 있으면 예. 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 예, 뭐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네. 지금 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이게 지금 뭐 거의 다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네, 네. 근데 시장관께서는 이거 불거진 뒤에 뭐 부동산 시장 부패 적폐 네네. 이거 검찰 책임이 가장 크다. 또 네네. 이런 거 고치려면 토지 공개념 네네. 이거 다시 이거 뭐 법률화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의견 좀 주십시오. 예 말씀하시죠. 예
사실은 지난해 7월 제가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 지시를 했을 때 예. 수사권이 있을 때 검찰은 제 말을 무시를 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게 또 지금 뭐 부산에 있는 LCT 그 특혜 분양에 대해서 예. 사실은 이미 20년 전에 제가 다 검찰과 유착 예. 또는 뭐 이 그때의 법조계 정관계의 유착 심지어 이 삼성까지도 연루가 돼 있다는 사실을 제가 낱낱이 밝혔는데 그때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예. 봐줬어요. 그게 이제 덩치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예. 이런 그 부동산 시장 부패에 대해서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어떤 불로소득보다 가장 단위가 크죠. 예. 네, 그래서 온 국민이 망국병처럼 쫓아가고 있는 이런 사태를 키운 것도 아까 그런 검찰의 무책임 또는 야합, 또 이익 나눠먹기, 또 공직사회 부패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고 예. 또 이 정치 권력이 그동안 부패했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권력이 이런 걸로 비자금도 만들어내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패 쪽으로의 접근뿐만 아니라 이 토지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토지 공개념 지금 헌법 속에 담겨져 있어요. 토지 예, 공개념은 예. 네, 네. 그래서 그걸 법률로 꺼내서 좀 법을 공평과세의 그 입법 기술을 잘 발휘하면 예. 과거처럼 위헌이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으로 인한 그 불로소득 또는 개발 이익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입법을 하자. 예, 예. 그래서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해줘야지만 월급 받는 분들의 그 상대적 박탈감 또 창업자들이 과도한 이 지대 예. 그 임대료 속에 이제 창업을 성공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그 바로 잡을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나 불평등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게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신원관님 네. 지금 저희가 뭐 인터뷰 시간 좀 늘렸는데 불구하고 준비한 네. 질문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 다시 한번 또 네, 인터뷰 하셔서 좀 네. 더 많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침 되십시오. 예. 네. 네,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자 방금 그 추전 장관과 인터뷰 도중에 나왔던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했던 조사, 여론조사 결과요. 이거는 전국 18세 이상 1,007명에게 했던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